자리에 착서 부탁드리고요. 네, 앉아주시고 윤종석 감독님부터 마이크 잡으시고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00 연출을 맡은 윤종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세희 역을 맡은 나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배우 김유진입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유민호 역할을 맡은 손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본격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양쪽에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손을 조금 높게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바로 전달해 드릴게요. 네, 여기 저희 네, 통로 쪽에. 네, 저 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입니다. 우선 영화 잘 봤고요. 저 세 배우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화가 아무래도 원작이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캐릭터를 연구하실 때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자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작에 대한 큰 틀은 가져가지만 그 세세한 이제 내용들이나 후반부에 이제 반전 역시도 많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원작에 대한 부담감은 솔직히 있었지만 오히려 또 반대로 원작을 신경 안 쓰고 그냥 유민호란 그냥 단독적인 인물을 새롭게 구성하는 거에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원작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좋은 영화고 하지만 저희 감독님께서 각색을 하시면서 정서를 굉장히 한국화했고 그냥 왠지 다른 영화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그런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촬영을 했고요. 저는 뭐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약간 1인 2역을 하는 느낌으로 예, 이 역할에 임했습니다. 원작의 캐릭터가 워낙 좀 강렬하고 임팩트 있게 나와서 조금의 부담감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이용해서 저만이 활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조금 더 색다른 인물을 표현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하고 준비도 열심히 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앤 배우주 기자라고 하고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원작하고 초반은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후반부에 많이 달라지는데 새롭게 결말을 각색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시다면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글쎄요. 워낙 그 영화 자체가 원작 영화 자체가 어떤 제목만 들어도 결과까지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이콘이 된 어떤 반전 영화의 아이콘처럼 얘기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과연 이걸 리메이크하는 게 어떤 나중에 사람들이 다 알 텐데 이 영화에 대해서 본 사람들도 있고 정보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걱정도 많이 됐었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원작은 굉장히 그 장르에 충실하게 완성도 있게 잘 만들어져 있는 영화이지만 어떤 그 진실이 뒤에 감춰져 있고 마지막에 공개되는 바람에 앞에 굉장히 좋았던 시퀀스들이 좀 마지막 반전을 위해서 좀 희생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좋은 장면들이 많은데 그래서 어떤 그 정보가 노출되는 이야기의 구조를 좀 바꿔서
제가 영화를 보면서 원작 영화를 보면서 아쉬웠던 장면들을 좀 관객들하고 다르게 좀 공유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인물들에 대한 캐릭터들에 대한 좀 어떤 깊이라거나 조금 다른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작업이 흘러온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서 부탁드릴게요. 네, 좌주경제 최송희인데요. 저는 소지섭 배우님이랑 김인진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극 초반 경우에는 이제 대화만으로 이제 상황을 이끌어 가야 하고 관객들이 몰입할 수 있게 긴장감을 끌어내야 되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어서요. 두 분께서 이제 극의 긴장감을 대화만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랑 두 분 호흡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영화 자백을 준비하면서 다른 영화들도 분명히 리딩도 하고 하지만 유독 리딩이 많았고 같이 그 만날 기회가 좀 있었어요. 동선 리허설도 충분히 했고요. 그래서 조금 현장에 딱 도착했을 때 약간 준비된 느낌이 조금 있었죠. 그래서 호흡을 맞추는 데는 좀 어떻게 보면 빠르게 예, 현장에서 빠르게 딱 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런데 리허설 통하지도 않고 우리가 현장에서 그날 그때 느꼈던 그 감정들 그런 새로운 감정들을 딱 느꼈을 때 굉장히 좀 스릴을 느끼면서 영화처럼 약간 조금 되게 굉장히 약간 경직된 상황으로 긴장된 상태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클로즈업 같은 거 들어갔을 때 제가 이렇게 눈 밑까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좀 그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고 워낙 좋은 파트를 만나서 예,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는 이제 촬영을 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다른 얘기를 하자면 실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대본 리딩을 하기 전에 감독님이랑 만나서 거의 1차, 2차 정도 시나리오를 읽어나가면서 유민호에 대한 상황과 대사들을 계속 이렇게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촬영 들어가기 전에 많이 걷어냈던 게 큰 도움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 현장에서 연극처럼 리허설도 많이 하고 필요한 감정에 있어서 뭐 센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 한 세네 가지의 감정을 촬영을 했던 게 아무래도 좀 좋게 이렇게 비춰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네, 이쪽 오른쪽 통로 쪽에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엑스포츠 뉴스 김유진이고요. 저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그 배우분들은 2년 전에 지금 촬영을 마치셨고 코로나 때문에 진짜 영화가 오래 기다린 끝에 이제 오늘 이제 개봉을 하게 됐는데 혹시 오늘 영화 같이 보셨으면 좀 2년 전에 그 자신들의 모습이시잖아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또 소지섭 씨는 또 이번 영화가 또 첫 스릴러 도전이라는 또 의미가 나름대로 부여가 돼 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좀 스스로 두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감독님은 진짜 오랜만에 돌아오셔서 또 오늘 이렇게 영화 기다리신 끝에 정식으로 또 공개하는 자리인데 또 소회가 좀 있으시지 않을까 해서 네, 그 부분까지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영화 끝나고 우리 셋이서 서로 어렸었네. 그리고 2년 사이에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지? 화면을 보는데 특히 나나가 자기가 어렸다고 화장실에서 제가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볼살이 아주 통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2년 기다린 거 정말 조금 저희한테는 굉장히 좀 긴 기다림이었어요. 영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만큼 조금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앞섰지만
당연히 안전한 상태로 관객분들을 만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 지금 곧 개봉을 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네. 네, 저 역시도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렇게 개봉해서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고요. 그리고 2년 전이라 조금 젊어 보이긴 했었고요. 네, 그리고 스릴러라는 장르를 처음 했는데 다행히도 저의 낯선 모습들이 많이 보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조금 만족하게 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 번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재밌는 장르인 것 같습니다. 네. 영화 찍을 당시만 해도 시나리오도 너무 재밌고 촬영하는 것도 너무 즐겁고 해서 빨리 이제 개봉을 해서 관객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욕심이 엄청 컸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때 당시는 할 수 없어서 좀 아쉬움이 컸지만 지금 조금 안 지난 시기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맞는 시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오히려 또 잘 된 부분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저도 오늘 처음 영화를 이제 기자분들과 함께 영화를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기대한 것 이상으로 훨씬 영화 이제 감독님께서 너무 멋있게 잘 만들어 주셨고 또 역시나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윤진 선배와 선배님과 소지섭 선배님과 함께 나오는 그 스크린의 그 모습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건데 소지섭 선배님은 앞으로 이제 스릴러 장르만 하시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나 매력적인 이었어서 이렇게 이거 여기서는 다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네, 저희 결말만 해당하는 부분만 조금 잘 예쁘게 네. 부탁드릴게요. 너무 감격스럽게 잘 본 것 같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자백 영화적으로도 그렇고 좀 오래 걸렸네요. 예,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첫 관객들인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며칠 전부터 좀 멀미를 할 정도로 긴장을 했었는데 이 자리에 올라오니까 약간 좀 기분 좋은 흥분 그런 것도 있고 영화를 보면 볼수록 정말 이 자백이란 영화는 작업, 저거 작업 다시 해야 되는데, 다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만 계속 늘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볼 때마다, 계속 아쉬운 부분만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자백이란 영화, 관객들한테 보여주는 시작인 것 같아서 되게 기대도 많이 됩니다. 예.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 국민일보 임세정 기자입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나나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글리치도 선보이셨고 이제 비슷한 시기에 자백도 공개하게 되셨는데요. 두 작품이 좀 캐릭터가 상반된 캐릭터를 연기하셨는데 이번 영화를 통해서는 좀 관객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의도치 않게 이 두 작품이 동시에 개봉을 하게 되어서 또 여러 가지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자백의 김세희라는 인물은 또 글리치와는 너무나 상반된 인물이어서 좀 차가우면서 도시적이면서 또 반대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여성스럽기도 하고 좀 보호해주고 싶고 이러한
여성적인 부분들을 많이 표현해 보고 싶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이제 감독님께서 잘 만들어 주시고 잘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영화를 보고, 조금 개인적으로는 더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관객분들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서 부탁드릴게요. 네. 아, 조선일보 김성현인데요. 감독님께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그 아까 전에 반전 영화의 아이콘 같은 작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메이크, 그러니까 고른 이유가 있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스페인 영화들이 장르물이 되게 강한데 어떤 스페인 영화들 혹은 영상물의 특징 그리고 한국 영화와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걸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 원작 영화에 여기 옆에 우리 배우들이 계시지만 이 캐릭터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어떤 그 이야기의 구조 이런 것들보다 저를 좀 사로잡았던 거는 정말 있을 법한 이야기고 있을 법한 딜레마를 던져주고 그리고 그것들이 영화적인 상상력으로 이야기들이 이제 사건이 막 번져가는 모습들이 저한테는 제일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것들보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약간 구조를 좀 바꾸고 정보를 좀 관객들한테 노출하는 시점을 바꿔가면서 훨씬 그 캐릭터의 깊이에 대해서 좀 영화적인 체험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뭐 유민호의 딜레마 그리고 어떤 세이나 이제 양신혜로 연기를 하는 이희정 영화를 찍으면서 그 약자의 연대가 이 영화의 어떤 힘이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이제 원작처럼 구조에 갇혀 있었다면은 표현하기 좀 어려웠을 텐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작업을 했었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게 스페인 영화는 그 저도 굉장히 뭐 스페인 영화 드라마 많이 보지만 소재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도 좋은 것들이 많지만 되게 영화적이고 극적인 소재와 그 사건들을 처음에 이제 잘 포착을 해가지고 작품들을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흡입력도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네, 오른쪽 통로에 계신 기자님요. 네. 안녕하세요. 일간 스포츠 이세빈입니다. 배우 세 분께 공통 질문 드리려 하는데요. 자백이 아무래도 좀 치열하게 연기 대결을 하는 구조였는데 캐릭터 간 기싸움에서 느껴지는 이 긴장감이나 아니면 이제 또 서로의 연기를 보면서 좀 놀랐던 점이나 아니면 감탄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지 또 상대방한테 밀리지 않기 위해 또 이제 특별히 노력한 지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 가면을 쓰고 유민호 앞에서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몇 장만 찍을 때 사실 그 반전의 확신이 든 그 씬에서는 저희가 그 타이밍도 그렇고 그래서 그 다음날 마무리를 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찍자 하고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그날 지섭 씨가 몰입을 해서 쭉 하고 연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모니터를 보고 너무 몰입을 하신 나머지 쓸 수 없는 커트였잖아요. 뒤에 조명 그 다리도 보이고 기억나시죠? 우리가 둘 다 너무 몰입을 해서 감독님도 어떻게 보면 쓸 수 없는 건데 진짜 커트를 못 하셨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커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었는데도 계속했거든요. 그리고 아쉽지만 그 다음날 다시 와서 현장에 와서 촬영을 했는데 그 기싸움이나 뭐 대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홍보적인 재미를 위해서 우리가 쓰는 단어 있지만 저희 셋 다 그리고 다른 배우들 물론 이 완성도가 정말 좋은 이 시나리오 감독님이 정말 재밌게 잘 각색하신 이 시나리오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는 매일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 디테일을 살려서 조금이나 더 쫀쫀하고 쫄깃하게 감독님이 편집할 수 있으시도록 그 다양한 디테일적인 테이크를 해서 영화에 그래서 현장이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아무리 리허설을 하고 우리가 정해진 그 스케줄이 있지만 그날 정말 지섭 씨 이 연기를 보면서 저도 그냥 온몸이 팍 떨릴 정도로 몰입이 됐어요. 아, 그 순간은 정말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보태자면 선배님이 이제 베테랑이시기도 하고 워낙 이렇게 잘하시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하시고 틀리지 않기 위해서 대본을 통째로 외우시기도 하고 정말 그 감정 조절을 1부터 10까지의 조절이 정말 이게 순간순간 감독님이 원하는 그런 점수에 맞춰서 하시는 거 보고 정말 좋은 자각을 받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본 정리나 리허설을 연극처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연기할 때 서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나 씨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그 상황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감정으로 연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다행히도 감독님이 현장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빠르게 센스 있게 흡수해서 자기화시키는데 저도 굉장히 옆에서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센스 있는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대본 숙지는 기본적으로 열심히 했고요. 준비를 많이 해갔어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고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된 연기를 동일한 장소에서 연기를 했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건 그 사고 씬에서 제가 김세희가 유민호를 이제 어떻게든 이끌고 가야 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감독님께서 첫 리허설, 첫 테이크를 갔을 때 나나야 그냥 자유롭게 지금 우리 리허설하고 동선 짜고 이렇게 연습한 거 다 잊어버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자유롭게 그냥 어떤 소리든 좋으니 마음껏 한번 그냥 맘대로 해봐. 우리가 그냥 다 따라가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저는 그때 당시에 지금보다도 경험이 조금 적었고 그게 조금 두려웠지만 그래도 감독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만의 조금 틀 연기에 조금의 틀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약간 망치를 깨게 그 틀을 깨게
망치를 쥐어주신 분이 감독님이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지금 막 떠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조선일보 조명현 기자입니다. 저 나나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앞서 말씀해 주셨긴 하지만 좀 약간 그 시간대에 따라서 세희가 굉장히 시선 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 커트머리나 긴머리나 이런 헤어스타일의 변화도 있고 그 눈빛 연기도 굉장히 강렬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조금 스타일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 그 두 선배님과 연기 호흡하신 게 영광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두 분께 어떤 이런 부분을 배워서 더 배우로서 성장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원작에도 이제 원작 캐릭터에서도 신경 변화로 인해 캐릭터의 머리에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꼭 똑같이 커트머리로 갈 것이냐 다른 스타일의 헤어로 갈 것이냐로 감독님과 전문가분들과 상의와 논의 끝에 결국 그 헤어를 선택을 했고요. 그 헤어스타일로도 많은 감정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오히려 더 큰 표현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분장 네 메이크업 같은 경우도 그 상황과 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는 조금 더 날카로워 보이기 위해서 쉐딩이나 좀 아이라이너 부분을 좀 진하게 칠한다든지 이런 립을 좀 강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었고요. 조금 더 헬스케 보이고 안쓰러워 보일 때는 그런 분장적인 효과도 많이 얻었었던 것 같고 눈빛이나 연기는 최대한 집중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배님들한테 배울 점은 너무나 너무나 많죠. 오늘 늘 느껴왔었고 늘 보면서 느끼고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느낀 감정은 확실히 여유로움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구나. 반면에 저는 좀 조급하다. 제가 조급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선배님들의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여유로움과 그리고 그 노력으로 얻어지는 그 분위기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뭐 말하지 않아도 영화 보시면 너무 느끼실 거예요. 너무나 전 너무 최고여서 정말 네 다시 한번 다른 작품에서 만나고 싶을 정도로 많이 배우고 함께 한 것만으로도 정말 많이 큰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간담회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저 소지섭 배우님과 나나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아까 살짝 언급해 주시기는 했는데 그 사건 재구성으로 좀 같은 장소에서 다른 상황을 표현한다는 자체가 조금 색달랐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는 이제 공간도 많이 나오지 않고 한정된 공간에서 사건 재구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촬영하면서 그렇게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중하기도 어쨌든 저 역시도 가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감독님이 너무나 작품을 오래 준비하시고 계산이 다 돼 있어서 저 역시도 감독님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촬영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독님이 굉장히 섬세하세요. 그래서 섬세하게 디테일 하나하나 다 짚어주실 때도 있었고 이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저는 선배님께 소주 선배님께 많이 의지를 하면서 많이 이끌어 주셔서 크나큰 어려움 없이 잘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진 촬영 준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님들 끝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감독님부터 마이크 들고 말씀 부탁드려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영화가 그 뭐 원작을 보신 분들, 안 보신 분들 모두에게 흥미로움을 던져주는 하나의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백이란 영화가 되게 독자적인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작품에 조금 뭐 아쉬움이 저도 오늘 보면서 느껴지지만 다시금 배우들하고 작업했던 것들이 되게 영광스러웠고 그리고 이 배우들의 얼굴을 담고 편집을 하는 게 굉장히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모쪼록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영화를 보고 나니까 굉장히 그때의 감정들이 막 새록새록 생각나고 또 다시금 느껴지는 오늘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했고 즐거웠던 하루였고요.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좋게 잘 봤다라는 말씀을 또 들으니까 기분도 좋고 또 다른 관객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어떻게 봐주실지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되네요. 좋은 글 많이 써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영화를 봤으니까 제가 저희 스포일러에 대한 부분을 솔직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는 도중에 기자 몇 분이 이렇게 바쁘신지 가셨어요. 그래서 부탁드려야 되는데 저희 스포일러, 저희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재미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쁘게 잘 포장해 주셔서 저희 영화 좀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미리 가신 분 제발 좀 네,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저희가 그 개봉을 준비했을 때는 워낙 우리가 위험해서 미루고 해서 드디어 개봉을 하네요. 오늘 정말 꿈만 같고요. 그리고 진짜 어떻게 보면 작년만 해도 영화관에 다시 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먼 옛날 일 같고 어쨌든 지금이라도 개봉해서 너무나도 기쁘고요. 저희 영화관에 관객분들이 많이 오시길 예쁘게 잘 포장해서 네,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 역시도 이렇게 2년 만에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좋은 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